직장을 옮기기 전 한 달간 일본 배낭여행을 계획한 한 청년. 그는 후쿠오카와 오사카, 교토 등 주요 도시를 이동하며 여행을 즐겼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연락도 자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지난 6월 청년은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 도착한 그는 도보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 숙소로 걸어가고 있다며 가는 길이 깜깜하고 무서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죠. 그리고 오후 9시 33분 숙소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청년은 불현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은 숙소 인근의 한 편의점. 현지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우리 경찰도 추적을 시작했지만 청년의 행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실종 6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도 아무런 행적이 포착되지 않자 청년이 바닷가의 암흑 같은 방길 속에 실족했거나 위험한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았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현지 밤길이 생각보다 너무 어둡고 청년이 어두운 계통의 복장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늦은 밤이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사고였기에 많은 이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청년의 실종에 앞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본에서 최근 3년간 무려 129명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된 이후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 수요는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하고 가까우며 친숙한 관광지가 많은 데다가 한국 못지않게 치안이 안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3년간 일본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은 총 129명. 재외국민은 일본에서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을 가리키기에 오로지 관광객들의 실종자 수라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일본에서 1년에만 한국인 수십 명이 실종되다니 다소 소름끼치는 일인데요. 일본이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사라진 한국인들은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들 가운데 몇 명은 실종이 아니라 스스로 증발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증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요니기라고 불리는 이 야반도주 문화는 자발적인 실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발하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직장 등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훌쩍 사라져 실종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 이유도 다양한데요. 명문대를 나온 뒤 금융사에서 일하던 톱 샐러리맨이 잘못된 투자로 4억엔을 날린 후 수치심에 무작정 열차를 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며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이 누구에게도 행방을 알리지 않고 마을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한 불위에 올라간 압력솥이 점점 달궈지다가 끝내 수증기로 증발하듯 핏, 파산, 실직, 이혼 등 사회적으로 실패라 일컬어지는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이를 주변에 알리지는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버블 경제가 무너진 1990년대엔 그 수가 매년 12만에 달했으며 오늘까지도 이 자발적인 실종은 실제 극단적 선택보다 4배나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증발의 배경에는 할복 문화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할복은 과거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배를 갈랐던 문화를 의미하죠. 고작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다니 상당히 무서운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가 형식화되어 일본 전역에 퍼져 있었을 정도죠. 제3자의 시선으로 보기엔 너무나 기괴한 풍습임에도 여전히 할복은 진정한 무사의 죽음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뤄졌던 카미카제 전술을 생각해보면 명예를 위해 또는 국가를 위해 극단적 선택을 택하고 이를 도리어 자랑스러워하는 소름끼치는 가치관이 일본인들에게 깊게 내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현대에 와서 증발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직이나 파산 등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원래는 할복으로 명예를 지키고 수치심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죽을 수는 없으니 자발적인 실종을 택하는 것이죠. 사태를 책임지고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이토록 기괴한 증발 문화가 만들어진 일본. 심지어는 그 실종을 돕는 서비스 업체도 있습니다. 밤이사로 불리는 이 업체들은 돈을 받고 의뢰인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역, 새로운 집과 직장 등 기존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룻밤만에 이루어지는 야반도주로 이렇게 증발한 사람을 찾아주는 사설 탐정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모두 디지털로 등록되어 있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어렵지 않게 가능해 증발이 어려운 반면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식 행정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반적이지 않아 가능한 일이
지역이죠. 또 세로로 긴 영토의 곳곳에 산들에 고립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 어렵지 않게 야반도주를 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굳이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거나 돈을 떼어먹은 사람들이 신분 세탁을 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주민등록제도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찾기 쉬운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증발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름 모를 고시원, 차디찬 지하철역 바닥에는 과거와 단절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들은 각자의 실패를 버티지 못하고 가족들을 떠나 긴 시간 실종 상태로 살아가는데요. 뚜렷한 신분이 필요하지 않은 일용직에 근무하며 고시원을 전전하거나 심지어는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에서 잠이 드는 이들도 많습니다. 현행법상 실종자를 찾아도 실종자의 동의가 없으면 실제 거주지를 밝힐 수 없어 가족조차 이들의 현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본처럼 기괴한 문화에서 비롯된 완벽한 증발이라고 볼 순 없어도 암울한 현실로부터 도피해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똑같죠. 그러나 죽음은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감쪽같이 존재가 사라지더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증발이 아니죠. 그런 기다림을 견디다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말소시키는 누나의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동생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가장이었지만 아내와 이혼한 뒤 사회적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운영하던 중국집마저 폐업하고 일용직으로 뛰어들었고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손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반지하방과 여의도 공원을 전전하며 증발된 채 살아가기 시작했죠. 힘들었지만 가족에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직장을 잃은 초라한 모습이 부끄럽고 미안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동생이 사라진 지 5년이 지나고 어머니의 임종을 홀로 맞은 누나는 유일한 재산인 임대 아파트를 조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말소시키기에 이릅니다. 동생이 명의를 옮겨주지 않으면 조카들이 당장 살 집을 잃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년 뒤 동생이 슈퍼에서 술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며 누나는 긴 세월의 기다림의 끝에 동생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못난 모습이 부끄러워 숨어버린 동생이었지만 누나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6년여 만에 동생을 만난 누나가 뱉은 첫마디는 밥은 먹었느냐는 이야기였죠. 이후 동생은 술을 훔친 행동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사회복귀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의 동생은 다행히 가족을 만날 수 있었지만 차가운 도시에서 실종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도 많은데요. 성공의 기준이 획일화되고 실패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사회. 어쩌면 일본의 증발 문화는 우리의 앞날이 아닐지 우려됩니다. 압력솥 안에 담긴 물처럼 끓어오르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수증기가 되어 사라진 일본 사람들. 항상 성공만 하면서 살 수 없는 세상. 이 증발자들은 또 실패를 맞닥뜨리면 다시 증발을 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끝은 결국 극단적 선택인 걸까요? 문제를 앞두고 도망쳐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비난할 순 없겠지만 한 번의 회피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는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서울에